화가 나요, 나는. 지금 처음 보잖아요, 오늘. 신뢰할 수 있는 이용군 김 대표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왔는데 화가 나요. 왜요? 성질 난다는 거죠. 왜요? 뭔가 똘똘 감추고 숨기고 왔으니까. 네가 얼마나 잘 보나 보냐부터 해가지고. 과거를 봐드려요, 앞으로를 봐드려요. 앞으로요? 지금을 봐줘요. 지금하고만 일해요. 이미 살아온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굳한 게 언제예요, 최근에? 치성이요. 치성이 군구시구나. 작년 5월이요. 내가 아는 데 다녀요. 어디요? 정말 다니는 데 없어요? 있어요. 네. 왜 왔어?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화가 난다고. 서울에 있는 데 다녀요? 네. 같은 내가 사는 강남구 쪽입니까? 예. 여자네요? 네. 젊네. 내가 알만한데. 그 사람도 용군에 하지 않아요? 아니요. 다른 데에? 아니니까 안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왜 왔어요? 한번. 거기서 얘기 들으면 되잖아. 거기서 치성이고 정성 들이고 거기서 잘 지국정성으로 매달 초하루건 보름이건 가셔서 하면 됐잖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왜 왔냐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뭐 보고 싶어서요. 뭔가 정확하게 봐드려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나한테 묻기 전에요. 신혜생 7월 7서. 나의 내 사주예요. 나 점 좀 봐봐요. 잘할 것 같아요, 무당으로? 금년에 어떻겠어요? 내년은 좀 어떨 것 같고. 저왜 머뭇거려요? 모르겠는데. 왜뭘 몰라요? 점이라는 건요, 신점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느껴지고. 누군가 뭔가 물음을 했을 때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대답이 나가고 이게 신점이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데요, 그런 게 저는. 제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보이는 건가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참고로 앞에 있는 저도 이제 14년, 15년 차 무당이에요. 그런대로 무속 세계에서 못 본다, 못 한다 소리는 안 듣고 있어요. 뭐, 잘한다, 잘났다, 이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나도 막 뭐가 보여서 내가 무당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부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게, 속이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하는 게, 꿈 정확하게 꿉니다. 해몽을 못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느낌, 나도 모르게 딱 누구 사람, 여자를 만나건 남자를 보건. 인간 고력을 정말 많이 겪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혼자 못 살잖아요. 근데 직업 특성상, 새로운 인연들을 매일 만나고 살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못 만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게, 아, 코로나가 지금, 돌림병이, 웬병이 돌고 있으니까 그거에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궁뎅이가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살찐 데도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항상 극성이에요. 마음부터 급하고, 모든 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보험설계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봐요. 그럼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맨날 만나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한테 또 좋은 상품 나오면 또 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우리 신도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험이 정말 타이트하게 많이 들어놔서, 나 여기 전세예요. 내가 무슨 병 하나라도, 뭐, 암자라도 들어가는 뭐, 크건 작은 거 하나 생기면은, 이 건물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그런 나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긴 몰라도 예를 들어 석정 하면은 몇 살 미칠 뭐 생일년월일 대고 키 몸무게 이런 거 대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보험 이제 쭉 뽑아들 리스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뽑으면서도 화가 나고 시팔 안 할 거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뽑으면서 아 요것도 좀 더 넣어주면 하나 넣으면 몇천 원이건 만 원이건 이렇게 더 이렇게 금액이 추가가 되잖아요 보험료가. 그걸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본인과 같은 그런 게 다 있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해보면 들어갈 사람이든 안 들어갈 사람이든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본인도 모르게 더 추가가 되고 그 사람한테는 더 열이 있게 더 설명도 더 잘했죠. 그런 게 이런 끼라는 거예요? 제가 꿈은 잘 맞아요. 꿈은 거의 기가 막히죠. 맨날 바라고 있잖아요. 로또 맞는 꿈 좀 해달라고 그런 꿈 달라고 그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절대로 안 가르쳐주죠. 그거 가르쳐주면 본인 팔자가 바뀌는데 본인 그렇게 돼서 몇십억이고 맞으면 팔자가 바뀌고 무당은 더더욱 안 할 거고 갈수록 멀어지는데 그거 들어줄까요? 그럼 봅시다. 대한민국에 있긴 날고 긴다는 무당들 저부터 해갖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봐요. 저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신명은 신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일확천금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일확천금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무당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로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60만이에요 무당이. 데이터에 나온 숫자가 60만이라고요. 그러면 데이터에 안 들어가 있는 무당들도 꽤 많아요. 제자분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 치면 70만이 적지 않은 인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매일매일 어느 구청에서 구당에서 매일매일 아기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자들이. 그만큼 우리네 무당도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험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유별나요. 그거는 그러면은 승심으로만 합시다. 박씨 기준님이 아마 대한민국의 밀양 박씨 쪽에 무당 따지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 많은 성씨가 나올 성씨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는 무지기 제자분들만 해도 박씨성 가진 사람이 꽤 있으니까 이건 뭐 다시 말해서 집안 내력 조상 자체가 박혀갖고 나와 있는 거예요. 친가 쪽이요? 친가보다도 외부리가 더 셉니다. 엄마 쪽이가 더 센 겁니다. 엄마 친정어머니 승씨는 뭡니까? 이씨. 어디 이씨요? 전주. 봐요. 전주 이씨. 조선을 갔다가 500년을 다스리던 최고의 집안이라고도 하고 최고의 승씨 많은 우리나라 뭐 100명 성씨 중에 최고 많습니다. 많은 데서 많은 신명도 나와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양반 집에서 무당 나오고요. 쌍놈 집에서 기생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지해주는 사람들 집안에서 양반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옛날에도 왕집리 수풀당 이런 게 사대문 밖에 있었던 게 양반 집에서 나와가지고 무당이 나온 거 멀리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성 안에 둘 수는 없으니까 성 밖으로 그래서 그 옛날부터 서울 그 북은 왕집리 쪽에 저도 설을 그 설만 들어서 아는 건데 무학대사 그렇죠 바로 서대문 밖에서 있잖아요 맞아요 성 밖에 다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역사하고 지리하고 이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봄 말고 또? 그 전에. 그거 재밌죠? 네. 왜 재밌었겠어요? 그게 있다요. 그게 왜 있을 거예요? 그 내려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남들을 살펴주는 건 보살 행위예요. 보살. 보호하고 살피다. 박혀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요새 김무당, 임무당 합니까? 박보살 그러지? 무당끼리도 칭호를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서부터 느끼는 게 애들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 나올 거니까 좀 분명히 외워둬야 돼. 애들이 성적들이 다 좋았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이런.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예요. 반면에 저는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이 채무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그 해결사라고 하죠. 정말 전 그런 사람들이 따라붙고 옛날에 이 제자가 되기까지 정말 바닥이 아니라 땅속까지 추락을 해서 금전적인 게 가장 힘들었고 차를 그전에 쌍용에서 나온 카이론이라고 SUV가 있어요. 그 차까지 그 차 대출을 그런 거 한 데서 차도 하루 밤사이 끌고 가버리고 차를 저 멀찌감치 대놨는데도 어떻게 알고 끌고 갔어. 그런 식으로 난 금전적으로 그랬지 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부담이 됐어요. 저도 금전고락이 인간고락 권전고락이 제일 심해요. 근데 금전고락이요 우리 박식희 주님은요 내일 모레 뭐 한다 밑배기 필요한다 어떻게 생기는 게 귀신같이 생기죠. 그거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할머니도 아니고 왜 징조자에서 그렇게 부리던 할머니가 딱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너 무당 만들라고 도와주고 살펴주잖아요. 근데 그거 거역하고 있죠. 그러면서 딴 집에 가서 다른 집 무당집 지금 다니고 기존에 내일 모레 초하루야. 오늘이 21회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초하루예요. 거기 인사 갈 거잖아. 거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뵙기 송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인연이 다 돼가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가 외람되지만 인연이 다 돼간다고요. 아. 왜? 모르겠어요. 박식희 주님을 케어할 정도의 제자라면은 기도 박식희 하는 사람 아니고는 본인 거 케어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아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인연이 다 돼간 건 본인이 알 것이고 잊지 말아요. 애를 건드리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무당집 석정내 오고 A라는 무당집 가고 B라는 무당집 가서 치성이 부시고 다 해봅시다.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그 치성을 했던 이유는 태아령 천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애기라도 보내자. 그거 일할 때 그 치성 영상 드릴 때 속이 후련하던가요? 두드리고 있고 뭐 짧게 들여서 하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느꼈잖아요. 이게 맞는 일인지 이거 하면 내가 속이 하면서도 아마 모르긴 해도 본인이 부해가 났을걸요. 봐요. 더 큰 거를 이제 해야 되니 그거 하면서 나중에 좀 있다가 더 해라 뭐 그런 공수는 있었겠죠. 진옥에 근데 봐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진옥이로 갔어야죠.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봐요. 안 될 것 같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죠. 왜 긁어 키워요? 그죠? 그럼 태아령 천도 할 바에 이왕이면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들, 시부모님들까지 옷 한 벌 넣어주고 길빼 길빼가지고 그럼 대체 무슨 또 진옥이를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진옥에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대체 뭘 또 나중에 진옥이를 해요?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습니다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치성을 드린 거 태아령 천도를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렸어요. 그냥 틀렸어요. 신이 와서 신의 풍파인 사람한테 조상 애기들 죽은 애기들이며 돌아가신 시부모님들 물론 중요합니다. 신에서 그런 풍파를 지금 줘서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예가 중요하냐고요. 생리통으로 배 아파서 병 약국에 갔어요. 소화제를 줘요. 들어요? 물론 저도 이런 길을 같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성정성 하신 데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의 풍파로 신이 와 있는 사람한테 신의 풍파를 겪는 사람한테 신을 섬기는 게 더 맞죠. 우리 집에 오면서 분명히 본인 느꼈죠? 가면 분명히 항아리라도 모시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대감이라도 모시라고 할 것이고 분명히 뭔가 하라고 할 거다고 본인 느끼고 왔잖아요. 그럼 봐요. 태아령이 먼저예요? 천도가 먼저예요? 신을 섬기는 게 먼저예요? 그럼 밥도 안 먹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똥이 나옵니까? 뭘 먹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똥오줌이. 그쵸?
신이 와서 신이 풍파로 인해가지고 평생을 지금 이러고 계신데 태아령이요? 보세요. 본인이 천도하실 분들로 다 찾으려면 본인이 지장보사님 사이즈가 돼야 돼 지금. 당신네 조상 시댁 쪽, 친정 쪽 천도하려면 지장보사님 사이즈 안 되고서는 천도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묵묵히 잡을 것 같으면 지장보살님 원력이 필요하죠. 저 옆방에 계시는 신이라고요. 제 뒤에 계시는 이렇게 신령님들 그 신이라고요. 봐요. 50대 초중반 되셨잖아요. 뭔 띠예요? 52요? 봐 그럼 누가 52로 봐? 60들로 보지. 저요? 그래요. 40대 초반으로 보는 그 누가 그래 입 찢어버릴게 내 대꾸에 그 본인 기분 좋으라고 승질머리 들어오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봐요 어쨌든 박지기주님은 사랑도 하셨고요 자식도 얻으셨어요 그쵸 얻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가를 뭘로 치르냐 얻지 말을 거 그러다 보니까 풍파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신의 풍파 그 풍파가 52년, 3년 살아있는 지금 삶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발등펀치 까지고 발가락, 발도 빠지도록 본인 움직였어요. 물읍시다. 지금 뭐 있어요? 네? 뭐 갖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 4명이 하나. 찾아오는 암을 조심하시고요. 경계대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갑상선 쪽에. 그리고 찾아오는 찾아와서 지금 건들고 있는 딸내미 안녕하기를 걱정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태아령이고 천도가 뭐가 필요해요 다 나중에 신들 섬기고 따라서 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를 그리고 이런 데 올 때요 그것부터 자기가 본인이 간 보고 온 거예요 볼 줄 아나 보이나 안 보이나 본인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이 기분이. 근데 할머니가 밉다 밉다 하더니 이유가 있었잖아요.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저는 업불게 업자감이라든지 단지를 모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장담 못 합니다. 불리겠다고 하시는지 업으로 안 지시겠다는 건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는 거지 업으로 모시겠습니다. 불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해보나 마나요. 불리자 나오실 거고요. 왜? 본인은 거역해요. 계속. 52년, 3년 살아온 시절처럼 계속 거역하고 사세요. 근데 욕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 줄 아세요? 세상에 무서운 게 누가 있어요? 신이 무서워요? 애들 아빠가 무서워요? 애가 본인 딸밖에 안 무섭잖아요. 그 딸내미 어린 것이 개를 건드린다니까요. 지금도 본인 구청에 가면 가끔가다 5,60 드신 분들 주부님들 신 받거든요. 말문도 안 터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 건드리는 새끼들한테 가니까요. 50대 되면은 그 자식들 본인이 농사가 좀 늦어서 그런 거지 20대 후반 막 결혼할 나이들 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할 놈이 신하고 신한테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어떡해. 엄마들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신 모시는데 말문도 안 터지고 설사 말문이 터져도 못 부립니다. 거역한 세월에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니는 데선 뭐래요? 초하루마다 인사 갈 거 아니에요? 맨날 갈 때마다 보험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돈 좀 벌겠어요? 맨날 그것만 물어보지. 아니요. 아이 그 이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했거든요. 명다리 걸어주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명다리라 그래요? 뭐라. 칠성 명다리라고 네. 불러요. 그건 잘 걸으셨어요. 그 3년만 해주라고 그래요. 그게 글쎄요. 그게 그 선생님하고 저건 틀리네요. 3년만 걸어주는 게 칠성 명달이라는 거는 크게는 칠성한테 올리는 거고요. 그거보다 바로 밑은 내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명달이 걸게 되면 기주님의 따님이 내 양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월만 양딸을 했다가 늑달째부터는 딸 안 해요?
그게 어불성도 그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쵸? 한번 부모 자식이 됐으면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당이고 뭐하니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 부모들 입장에서 아기가 안 좋다, 딸이 안 좋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숙달이면 늑달이고 명달이어서 좀 빌어줘라. 어? 3년이고 좀 빌어줘라. 달달이 얼마씩 내고 크게 부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3년 후에는 그럼 자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평생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기도를 해줘야죠. 그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가 본인은 안 날 거예요. 그 거기 신령님들은 신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욕심을 내고 제자들이 아니게 판단을 하니까 제자들한테 화가 나는 거지. 생일이 언제예요? 7월 28일. 음력이요? 예. 봐요. 태어난 해에도 신. 월에도 신. 생일 일에도 신. 정해일주 따지는 거니까 또 가서 어디 가서 또 사주명리도 배웠네. 씨. 그걸로 풀어보라고 내 거를. 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혜생 신혜생 7월 7석 5시 잊지 말고 가서 풀어가지고 있다가 공짜 좀 봐줬으면 본인도 나 공짜 좀 만세를 깔아가 깔고 다니. 아니 제가 옛날에 그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어디 뭐 보러 갔어요 타로를.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이런 우리랑 이런 쪽에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절에 가서 엎어져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나 이제 소개받고 절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천도제 아빠 천도 해드렸어요. 그 좋은 데 가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절에서요? 네. 요즘 스님들은 영가까지 보시고 대단하죠. 요즘 스님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치성할 때 아빠 오셨어요. 그래서 리동이 좋은 데 갔다고.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데리러 왔대요. 엄마 데리러 가려고 왔대요. 그래서 사이도 안 좋았으면서 모르게 빨리 데려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살아 계셔요 지금? 네. 연세 어떻게 되셔요? 78세 양띠. 형제간 중에 남자 형제가 큰 아들이 몇 살이에요? 65년. 울사생? 자, 효도 많이 하세요. 제가요? 네. 엄마하고 졸라 안 맞겠지만 자주 찾아뵙고. 그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그 왜냐면 엄마하고 안 맞지만 마음은 박시기주님이 비단이거든. 아마 제일 못 살면서 제일 돈 없을 돈 생길 때마다 쓰려고 하는 게 본인일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그 외조부리 증조 할머니한테 그 마음이 다 아니까 본인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잘 찾아뵈라는 건 본인도 알잖아요.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낫잖아요. 50 넘어가지고 고화되고 나는 고화된 지 10년 넘었어 지금. 장가도 안 간 고화됐어. 저 길 건너편에는 다른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도 미워 나도 미워. 안 되는 미워. 삼촌보로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요. 잊지 마세요. 신은 계시고 신에 지금 박시기주님은 흔들어 제끼다 못해 이제는 본인한테 더 독한 면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와도 박시기주는 이겨내십니다. 근데 본인한테도 취약점은 약점은 짜이죠. 그렇죠. 명달이 그런 걸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지금 본인이 치성하신데 거기 선생님이 보세요. 박시기주님을 내가 12번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 같은 딸내미를 내가 거론을 하면서도 본인을 12번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쵸? 근데 본인한테는 조상이 안 계십니까? 본인한테는 신이 안 계세요. 지금 와 계시는데 이게 우리네들이 일을요 10만원짜리건 100만원짜리건 1000만원이건 어기건 옳고 바르게 해줘야 돼요. 신이 와서 신의 풍파인 사람한테 천도 애기 명달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그것도 영 틀리진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럼 그런 일이 왜 이루어졌냐는 거죠.
왜 아버님은 팔자대로 왜 당신 명을 다 못하고 풍파 속에 평생 힘들게 사시다가 왜 그렇게 운명을 그런 운명을 맞았으며 그리고 본인 자체가 어찌든 지워지고 본인이 원하고 날라고 했지만 잘못 들어서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일이 왜 생겼으며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안 쉬고 발목을 발 까지고 발도 빠지도록 돌아다녔지만 지금도 불하는 거 돈하고 내가 왜 멀며 금등이야 쪽이야 내가 먹지 않고 내 건 싸 나는 싸구려 입더라도 새끼는 그렇게 잘 바르고 잘 갖추는데 왜 애가 풍파 속에 마음을 못 잡고 이러고 있는지 원인을 알아.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원인을 하나라는 거죠. 전주희 씨, 밀양 박 씨, 심플이 세기로 따지면 조선의 탑입니다. 평산신 씨는? 평산신 씨 탑이죠. 우리 한양국거리 문서에도 있잖아요. 예? 평산의 신장군님, 삼나라 충신의 임장군님, 덕물산의 최용장군님, 우리 한양국거리 문서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제 이순신 장군님, 강강찬 장군님 이런 양반들 안 나오지만 덕물산의 최용장군님 최고, 두 번째 평산신 장군님, 그리고 삼나라 충신의 임장군님에서 문서상에도 있어요. 한라산 여장군님, 최일 장군님 다 있지만 신장군이란 분이 그렇게 세지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장군님 그 산소는 강원도 춘천인가? 네. 그쪽에 신순겸. 네, 신순겸. 네. 신순겸이란 그 조남 자체가 그분이 그 성함을 신씨라는 성을 받은 게 왕건한테 받은 거예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는 신씨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이상하고 그쵸. 뭐 그런 거였는데 두 글자 그렇게 활의 명궁이었대요. 날아가는 기록인가 뭔가를 갖다가 참새를 잡아갖고 그 아니 기록인가 뭔가를 왕이 왕건이 맞히라고 하니까는 활을 잡더니 왼쪽을 맞힐까요 오른쪽 날개를 맞힐까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 맞춰봐라 해도 맞췄는데 그래서 그 기러기가 그 떨어진 그 일대를 왕건이가 그 지기 신승겸에 대해서 하사했다는 얘기 그게 뭐 있긴 한데 저도 그런 것 같고 그 정도로 센 집안에 신이 12명의 무당이 나와도 손색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딸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잖아요.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지만 딸 형만 무섭잖아.